안녕하세요. 티말파요. 오늘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이지먼트의 3FW 컬렉션 룩북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티말파의 스태프들이 직접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번 협업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진행됐어. 1차는 9월 26일, 2차는 10월 23일. 각각의 날에는 어떤 어려움과 이야기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려움은 날씨와 조명 문제였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 때문에 브랜드가 원하는 분위기를 조명으로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많았죠. 특히 비 오다가 햇살이 떠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컷을 촬영할 장소를 찾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장소가 없어서 1층을 마구 뒤지기도 했고 결국에는 브랜드 팀과 소통하면서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고생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협업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소품을 활용할 때는 브랜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야 돼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사과 대신에 무화과를 쓰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촬영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으로 모델과의 협업도 정말 중요해요. 모델분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촬영이 늦게 시작됐었거든요. 그런데 촬영 도중에는 모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면모가 돋보였죠. 세이지먼트의 2023FW 컬렉션 룩북 촬영 현장 정말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찼어요. 티말파 스튜디오 스태프들의 노하우와 노력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티말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현장 이야기와 패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